안녕하세요. 산타진입니다. 겨울에 입는 등산복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켰습니다. 오전에 기온이 한 7, 8도 정도 되고, 정상은 한 800m가 넘는 산이니까 한 4도, 5도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등산복을 한번 입어 봤었는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베이스 레이어는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사의 리듬티라는 제품이고요. 아, 울과 나일론이 혼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아, 울은 한 47%,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나일론으로 되어 있고요. 아, 울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좋은 점은 일단 좀 가벼운 편이고, 그 다음에 땀을 잘 흡착하고 보온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 베이스 레이어로 너무 춥지 않으면 요즘 같은 날씨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또 단점은 이 보풀이 좀 많이 생깁니다. 보풀이 좀 생겨서, 근데 보풀을 좀 제거하고 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거했는데, 제거하고 나니까 좀 보온력은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이제 편하고 가볍게 입기에 좋고, 울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제 냄새가 좀덜 나는 편입니다. 땀 냄새가. 근데 이제 많은 땀이 났을 때는 울 제품은 조금 이제 그 땀이 이렇게 발산되는 그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처지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땀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산행을 하실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지는 그 마운틴 하드웨어 제품이고요. 이거 구매한 지는 한 15년, 2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오래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좀 약간 살이 쪘을 때 샀던 거여가지고 그 조금 커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입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절개선마다 다른 섬유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테크니컬한 그런 등산에 잘 어울립니다. 특히나 이제 이 무릎 쪽이나 요 이제 그 다리 사이에 보면 이렇게 이 쉰들러 맞나? 쉘러사인가? 하여튼 쉘러사에 조금 이렇게 까칠까칠하고 한 요런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즐겨 입던 바지랑 바지에 보면 요런 이제 조금 그 마찰이 많은 부분에 쓰이는 그런 재료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이 벤틸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 부분이나 이 요런 부분에 조금 신축성이 되게 좋고요. 잘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느낌에는 무릎이나 이쪽까지 이렇게 보호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일반 등산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암벽에 좀 가까운 그때 쓰는 바지가 아닌가 싶네요. 네. 아마 이 제품은 한 10몇 년이 지나서 단종되지 싶습니다. 이제 단석산에 올라갈 때는 입진 않았는데 산 정상에서 입고 식사할 때 입고 하산하면서 조금 입었던 플리스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구매한 지는 한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한 20년 가까이. 이게 라푸마 제품인데 지금은 잘 광고도 하지 않고 있긴 있는데 조금 뭐 별로 유명하진 않죠, 이제는. 네. 근데 이 제품은 이제 이게 너무 택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택이 너무 오래돼서 실제 이게 어떤 섬유로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폴라텍 제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라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떨어진 건지. 근데 이 섬유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폴라텍 제품의 플리스 제품인 것 같고요. 이 플리스 제품은 땀을 이렇게 바람막이로 쓰는 바람을 잘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들레이어로 많이들 입으시죠. 그리고 이제 땀을 잘 이렇게 밖으로 보내줍니다. 통기성이 좋아서 땀을 빨리 배출하는 편이고요. 보통은 이제 등산 초보자분들이 안쪽에 미들레이어로 이렇게 파카를 이제 덕다운이나 아니면은 뭐 오리털 이런 걸 자주 입으시는데요. 얘는 되게 보온성은 되게 좋아요. 무게에 비해서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을 만약에 안에 입으시면 이제 그 젖습니다. 젖어가지고 이제 움직이다 보면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땀이 다 말랐을 때 입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운행 중에 산행을 하는 도중에 이 제품을 입으시면 이제 안에 오리털에 아니면 거위털에 이제 그 습기가 이렇게 머금고 있어서 보온 능력도 떨어지면서 옷이 무거워집니다.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이제 피엘라벤사의 캡 자켓인데요. 이제 요 제품을 그냥 단독으로 베이스 레이어만 입고
예, 단독으로 이것만 입고 이제 산행을 올랐고, 아,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좀 이걸 입어도 땀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입을 때 옆에 보면 벤틸이 좀 양옆에 있어서 요걸로 이제 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더울 때는 이 투이 방식이라서 이제 위아래 다 열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자켓을 벗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S 사이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작은 XS 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이거 처음 이제 그 필라벤 옷을 구매했고, 이거 중고로 샀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되게 큽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외투로 입다 보니까 안에 인슐레이션 이제 미들 레이어를 입고 입으면 이제 충분히 안에를 두껍게 입어도 이제 크기가 좀 커서 편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단지 이제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좀 약간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물어보니까 이제 뭐 해외 제품들은 팔 길이가 되게 길고 몸통이 약간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올려드리긴 했는데, 아, 겨울용 등산 양말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